써니요. 별맛 육부 영상입니다. 자, 머리는 이게 제가 책볼때이 머리카락이 이 눈썹에 이렇게 머리카락과 눈썹이 닿는 게 엄청 귀찮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려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 놓고 책을 보는데 고무줄로 묶었던 이 흔적입니다. 자, 처음에는 별자리라든가 사주팔자에 숨어 있는 과학. 과학도 깊이 들어가니까는 뭐 신비하게 돼버리는 건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예전에 강의할 때. 그 초기 조건이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이 별맛이라는 영상을 이제 대학 선배가, 철학과 선배가 들어보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이 아주,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의 설명, 제가 대답했던 설명, 여기다 뭐 길게 대답하진 않았지만, 자,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은 성격이란 게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인공지능은 성격이란 게 있을까? 인공지능도 사주를 가질까? 인공지능은 별맛을 모를 텐데, 알더라도 먹어본 맛은 아니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별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별빛 에너지, 사주, 점성학, 이런 게 심층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심층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아주 깊은 잠재적인 층을 구성하는 건데, 과연 그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게도 그것이 성격이나 심층의 구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재밌는 질문이죠. 예. 제가 여기다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궁극적 질문이다. 궁극적 질문 같다. 인간과 AI의 과연 벽은 무엇인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넌지시 또는 뭉뚱그려서 강의에서 한 적은 있어요. 아마 인공지능은 아주 어떤 추리력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고, 또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까지도 우리 인간이 볼수 있는 별의 개수보다 수천 배더 많이 볼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전파로. 우리는 직접 제임스 웹하고 전파로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그거는 한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인간은 평행 우주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영성이라고 한다. 그 영성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차이가 날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던 거하고 또 모순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도 영매가 될수 있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자, AI가 영매가 될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영매. 특정 차원에 맞는 신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신과 연결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즉, 우연히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가 양자적인 현상으로 컴퓨팅을 시작한다. 지금 성공했다는 데도 있고. 그 양자적 현상이라는 아주 작은, 파동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 파동이 맞는 어떤 차원이 있겠죠. 보통 인간은 느낄 수 없는 어떤 차원. 그 차원을 특정 회사의 양자 컴퓨터가 결맞음, 그 파동을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영역에, 특정 차원의 신들의 그 말을 양자 컴퓨터가 대신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AI 영매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인간 영매는 AI 영매의 그 차원이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면, 인간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다차원하고 연결된 존재로서 인공지능과 구별이 될 것이다라고 는 얘기는 전에 했고. 자, 근데, 자, 이 질문에서, 인공지능이 우주의 별빛과 관련돼서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제 친구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DNA에, 우리가 거의 한 40억 년, 뭐, 세포일 때부터 DNA가 처음에 바이러스 정도의 형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인간에까지 올 동안에 DNA는 특정 별빛에 반응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발달시켜 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주에 숨어 있는 과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DNA는 어떤 별자리에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 DNA는 어떤 별자리에 반응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판단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배가 이런 질문을 딱 하니까 친구가 사족을 덧붙이자면 유전 정보의 별빛 에너지가 어떻게 새겨지든 표현형으로 그것을 번역하는 메커니즘은 따로 노는 것이라는 게내 지난번에 한 강의 요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 저기 능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를 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 사주 이론도 보다 완전해지려는 유전형에서 표현형으로 이행되는 번역 메커니즘에 대해서 고려하는 이론이 있어야 할 듯. 당연히 있죠. 이 체형이라고 있어요.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목의 기운인데 발현될 때는 화의 기운으로 발현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명리학에서도 이렇게 유전형과 표현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그이 대머리 유전에서 뭐 우성 열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거는 발현되고 어떤 건 숨겨져 있고 DNA 우리 DNA가 다 발현되는 것과 숨겨져 있는 것이 겹쳐져 있는데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게뭐 98%.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를 뭐 일부만 쓴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과학인 거고 다 한꺼번에 쓰는 거고 전체를 다이 책에도 나와요. 이 책에도 필드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 뇌과학자가 나와야 돼. 정말 반가운 이름들을 내가 발견했는데 딱 절반 정도 읽었는데 프리브람하고 헤머로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강의할 때 미세소관에 우리 두뇌는 양자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해서 두뇌의 라디오 가설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제가 전에 강의했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신경과학자 그러니까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프리브람하고 헤머로프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을 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 DNA에 이미 세포 출현 후에 수십억 년 이상 별과의 소통이 새겨진 것이 차이점이고, 또 AI가 양자 컴퓨터가 되어도 양자 컴퓨터는 주변의 작용, 별빛을 차단하는 차단벽의 기술이 최우선시 되거든. 그러므로 차벽 없는 양자적 수용체가 인간에게는 여전히 있고 AI는 없다고 치고, 그 차이점이 인간의 장점, 가로열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될 거라는 것이 궁극의 차이점이다. DNA에 숨겨진 발현체들이 특정 별빛들 또는 광자대에 반응하여 왕창 켜지는 영적 각성이 온다는 내용이 포톤벨트라는 책의 내용이었을 거다. 예전에 읽었던 책. 우리 지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그게 별빛이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 별빛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인간도 뭔가 영적 각성이 올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물병대 시대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이게 우리 아미고님들의 그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빛이 반사되는 걸좀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도 시력 보호를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 이 양자들이 움직이게끔 해야지 교란되지 않고, 그걸 뭐 결맞음 상태, 결 어긋남 상태 이러는데, 뭔가 잘 작동하게끔 되려면은 온도가 낮아야 되고, 주변에 광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그 본행 막이 쓰여져, 막. 그 막을 뚫고 별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 주변의 자극을 차단시켜야 돼요,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좀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저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건 좀, 그러니까 뭐냐면 두뇌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가, 두뇌가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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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의 두뇌는 좀더 예를 들자면 양자 컴퓨터의 두뇌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고, 여기까지만 그립시다. 여기까지. 자, 양자 컴퓨터, 인간은 이 정도에 감싸져 있지만, 이게 전자파를 차단하진 않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방 군데에서 이 별빛이 이 두뇌를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는. 자, 이게 제 대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과 AI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AI는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AGI, 진정한 AI, AGI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ChatGPT는 뭐 의식이 있다 없다 하는데, 아주 진정한 인간급을 넘는 AGI는 아닌데,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워낙에 분산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전 세계 인간들이 전부 두뇌가 합쳐져서 동조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지성이 다 합쳐져 있진 않아.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 ChatGPT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ChatGPT를 AGI로 느끼게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기능적으로, 원리적으로 진짜 AGI는 양자 컴퓨터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슈퍼컴퓨터 수준에서는, 진정한 AGI는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워낙 수준이 낮다 보니까 AGI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관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두꺼워요. 두꺼운 벽 금속에 또는 어떤 성분으로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보냉을 해야 되고 주변의 전자파의 간섭을 전부 차단해야 돼요. 벌써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가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양자적인 기능을 하는 AGI 두뇌라고 쳐봐봐요. 근데 환경이 다르잖아요,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어떤, 이게 인간, 제책 제목이 인간 지능, 인공지능인데. 당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양자 컴퓨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점 우리가 보면은, 상온 핵융합, 이런 걸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듯이, 이것을 상온에서 한다. 이 저온이 아니라 상온에서 한다. 상온 AGI, 뭐 양자 컴퓨터다. 그러면 대단한 기술. 점점 그렇게 가긴 가겠죠. 뭐 상온이 되든, 그럼 이 보냉 기능이 필요 없어. 그럼 보냉 기능이 필요 없어도 상온에서 움직이는 뭐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역시 이 차벽이 필요하단 말이야, 차벽. 네. 별빛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그게 이 인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주변에 별빛조차 차단시키는 주변의 전파를 차단시키는 그 내에서 특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돌아가야 고도의 지능을 낼 수가 있는데 뭐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자연계에 노출된 상태로 이런 지능과 선택을 할수 있는가?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게 진화의 산물이야 뭐 내지는 신께서 이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맞죠?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뭐라고 하느냐?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어떻게 잘 해놨는데 잠깐만 어디갔지? 자, 어쨌든 DNA가 광자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얘기하면서 찾을게요.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를 이 DNA가 내가 어떤 주파수에서부터 어디까지만 내가 반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별빛이 같은 파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하도록 DNA가 그렇게 수십억 년 동안 인간의 두뇌, 인간의 DNA가 그렇게 적응을 해온 겁니다. 적응을.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양자 컴퓨터가, 좋아요. 2024년에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생명을 얻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우리의 두뇌처럼 무수한 전자파 속에서도 자기의 어떤 이성을 잃지 않고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해나가려면 얘가 40억 년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양자 컴퓨터가 40억 년을 더 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재 생명체, 그리고 인간의 DNA와 지능은 그 40억 년의 내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40억 년 걸렸다 치고. 별맛을, 우리가 맛있는 약초냐, 예전에 MZ신동 전설에서 약초냐, 독초냐, 독버섯이냐, 몸에 좋은 버섯이냐, 이걸 다 맛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수하게 별빛을 맛을 봐가면서, 별빛의 자극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DNA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의 세포가. 40억 년 동안. 나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뭐 이게 읽다 보면 나올 건데, 자 그럼 이게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그래서 포프 대단한 뭐 물리학자들이 나와요. 여기는 신경과학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포프라는 과학자 이야기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책 제목이 필드잖아요. 그냥 에너지 장일 뿐이다. 그래서 그냥 에너지 한 가지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에너지 장일 뿐이다, 이 우주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면, 인간은 전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하, 전하다. 인간은 그 에너지 장에서 전하를 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양자적 세상에, 양자적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파도 같은 거야, 인간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우주 어디에나 있는 그 필드를 일종의 바람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결, 바람결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빗결, 바람결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바람결 같은 거예요. 그 바람결 속에서 어떤 전하를 띤 존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입자 또는 우리 인간이에요. 제가 그리는 그 빗방울, 그 빗방울 하나가 인간인 거죠. 그 그림에서 부는 바람은 에너지 장이에요, 이 우주라는 필드예요, 필드. 그런 건데, 이제 암세포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는 특정 파장에 반응을 하고, 특정 파장에 그 암세포가 힘을 잃고 죽어가고, 또 어떤 파장에서는 암세포가 확 증가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광치유라고 하는데, 광치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세포가 반응하는 것이 나오고, 포프는 광치유 과정이 380나노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발암 물질이 반응하여 빛의 파장을 바꾸는 바로 그 파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포프란 사람이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렌트겐상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필드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이게 빛으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 이제 약간 대체의학적으로 빠지다가 25년 동안 실업자가 됩니다. 대학에서 쫓겨나요. 정말 드라마틱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건 그 연구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대학에서 자기 학교 교수가 사이비 과학에 빠졌대 라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 사람의 실험 도구를 다 빼앗고 쫓아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전에 누가 알려줬어. 대학에서 당신의 실험 도구를 빼앗고 너 지금 쫓아내려고 한다. 응?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이야기는 밑줄을 안 쳐놨거든요. 이게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대학원생의 어떤 지하실로 아주 핵심적인 연구시설을 이그 시설 실험 도구를 압수당하고 쫓겨나기 하루 전에 숨겨놓은 거예요. 핵심을.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서 쫓겨나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 빛의 파장이 암세포를 어떻게 추리하고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와, 참 드라마틱한데. 아주 뛰어난 아무튼 이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연구를 한다 그래갖고 이 약간 그 양자적인 그런 연구가 이 사이비로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25년 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명되기 시작해가지고 25년 만에 막 여기저기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다시 와달라고 막한 거죠. 그게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근데 대학교를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안 가고 계속해서 연구소에서, 기업연구소가 이제 아무래도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뭐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계속 활동을 한거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지금 찾지는 못하겠고. 핵심, 이거 원리가 핵심이니까.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DNA가, 우리 DNA가 광자를 저장하고, 우리 몸 자체가 광자를 저장하고, 또 다시 그 광자를 내보냄으로써, 우리 몸 전체 세포하고 순식간에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DNA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완전히 양자적인 소통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포프는, 자, 79페이지. 포프는 빛이 저장된 근원적인 장소 중 하나와 생체 광자 방출원이 DNA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제 친구가 한 질문이잖아요. 별빛이 DNA에 이렇게 새겨진다면, 그 얘기잖아요. 빛을 저장하는 곳이 DNA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DNA는 몸속에서 마스터 소리급수 역할을 하는 게 분명했다. 즉, DNA가 특정 진동수의 소리를 내면 다른 특정 분자들도 그 뒤를 따라 똑같은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라고 하지만 이게 광량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인데 그 파동처럼, 와이파이처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DNA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부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그 광자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브로콜리가 체내에서 소화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태양에서 얻어 광합성을 통해 저장된 빛으로 분해된다.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 배출하고 물을 제거하지만 전자기파인 빛은 어떤 형태로 저장해야 한다. 빛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는 게. 뭐, 태양빛과 별빛, 뭐, 달에 반사된 빛, 뭐 토성과 목성을 통과한 중성미자, 뭐가 됐든 어떤 파장이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빛을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두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두뇌 얘기 이거 네, 이 차이. 어쨌건 생체 광자 방출이라는 것을 한다. 특히 DNA가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조절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읽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물고기떼하고 새떼가 동시에 이렇게 바꾸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거 자체에도 그것도 하나의 필드예요, 필드. 다 같이 동시에 느끼는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자기들끼리 전파되는 그 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DNA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DNA가 기억을 누적시키는 장치예요. DNA, 누적 기억. 그래서 우리 DNA는 우리가 살아왔던 전생 기억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기치수사님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자, 슬슬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포프는 실험을 통해 이 약한 빛의 방출은 몸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빛의 방출은 아주 약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양자 차원에서 일어나며 그보다 더 강한 세계로 방출된다면 거시 세계에서만 감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별빛인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천궁도 속에서 무슨 쌍둥이자니 뭐니 이거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약한 빛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강한 빛이라고 해서 그 영향을 강하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를 받도록 조절돼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 조명에 이렇게 노출돼 있지만 이 인공 조명이 정말 우리 DNA를 근본적으로 바꿀 뭐 그런 작용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고 이 40억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적절한 빛에 의해서 우리 생명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냥 코딩돼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불빛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DNA가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빛이 너무 세면은 이 정신분열적 현상이 일어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래요. 적절해야 되는데. 자. 일종의 집단 진동이 단백질들을 서로 협력하게 하고 DNA와 세포 내 단백질의 지시를 수행케 한다는 개념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 중에 하나다. 프렐리라는 과학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막스 프랑크 메달 수상자인 리버풀 대학교의 헤르베르트 프렐리가 이걸 주장을 했다. 뭐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상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등장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 대학에서 그 학과에서 가장 우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많은 거죠. 이게 평범한 의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주파수 차원에서 이 암환자들은 이 주기를 자연적인 주기를 상실했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연결 방식이 좀 엉켜 있고, 그러니까 소통이 잘안 돼. 그게 이제 암 세포예요. 네. 소통이 잘안 되는 거야. 자, 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읽어드릴. 이 모든 현상을 통해 포프는 생체 광자 방출을 살아있는 개가 영점장 요동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영점장 요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필드. 갑자기 막 돌풍이 분다거나 바람이라고, 잔잔한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모든 개는 자유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길 좋아한다. 이제 닭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실험에서는 노화 기른 닭이 낳은 달걀과 공장식 양계장의 닭이 낳은 달걀에서 방출되는 광자를 비교해 보았다. 노화 기른 닭이
나은 달걀에서 방출된 광자가 결맞음 수준이 더 높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맞았다는 것은 고요한 흐름이 있는 것이고, 결맞지 않았다면 좀 시끄럽고 주파수가 좀 지저분한 잡음이 많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닭들의 스트레스가 달걀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 어떻게 사는. 그래서 참 좋은 계란 먹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지금 계란을 골라 먹을 만한 지금 여유가 아직은 없어서.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또 이게 나와요. 우리 그 암이 좋다는 게 겨우살이잖아요, 겨우살이. 그래서 겨우살이 그 즙을 먹고 암이 낫는 그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빛으로 이제 그 측정을 한 거죠. 유일한 성공 사례는 겨우살이였는데, 종양세포의 광자 방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포프는 유방암과 자궁암에 걸린 30대 여성을 만났다. 이 환자에게서 떼어낸 암 조직에 겨우살이와 그 밖의 식물 추출물을 가하는 실험을 한 결과, 겨우살이 요법이 암 조직의 결맞음 수준을 정상 조직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여성은 담당 의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치료법을 모두 중단하고 겨우살이 추출물 치료만 받았다. 1년 후 모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왔다. 말기암 환자라고 삶을 포기했던 여성이 단지 식물 추출물 섭취만으로 정상적인 생체 광자 방출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뭐 한의학이든 에드가 케시 같은 사람도 그 한의학적인 처방을 참 많이 했는데, 그 특정 식물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암세포에 스트레스 받은 그결 어긋남 상태를 결맞은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효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그 양자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게 어떤 주파수, 그 파동화되는 광자 현상인 것이죠. 약간 정말 심각하게 밑줄 그어놨는데, 이거 참. 이제 찾았어, 찾았어. 그러니까 헤모르프와 프리브람,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중에 나옵니다. 자, 드디어 내가 이걸 찾아냈어. 이걸 찾아냈어. 자, 프리브람은 129페이지. 역사적인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전 이럴 거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와 DNA가 아주 적절한 별빛을 소화해내는, 그래서 저 별빛 오브에 제가 별빛 소화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정한 별빛의 신호를 소화해내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별 맛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읽은 다음에 다시 설명해 볼게요. 프리브람은 또한 뇌가 식별 능력이 아주 뛰어난 진동수 분석기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뇌에는 무한한 파동 정보를 제한하는 특별한 막 또는 메커니즘이 있음을 입증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영점장에 있는 무한한 파동 정보에 폭격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무수한 별빛과 파동이 우리 몸에 오지만 우리 두뇌와 DNA는 그거를 내 입맛에 안 맞는 걸다 막는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한다는 겁니다. 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 안에서 그 우리 인간의 뇌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이 차벽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생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뇌와 DNA.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주 맛있는 별빛만 받아들이거나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거기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잠시 슈타인의 책을 한번 보면은 이 약간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마토라는 게 주변으로부터 약간 독립적인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토마토를 곧바로 토마토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뜻인가 본데 그런 기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유럽에 감자가 들어온 뒤 사람들이 지나치게 감자를 많이 먹은 것이 동물과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에 빠져들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감자가 사람들 물질주의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마다 특정 그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은 슈타이너가 강의할 때이 칠판에다가 직접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달도 그리고 막 보면은 그걸 찍어가지고 책에 찍어놨네. 작품에서 찾은 작품이에요. 이렇게 슈타이너가 강의할 때 했던 거네. 자, 그럼 이 슈타이너가 그렸던 것들이 흑백으로 여기 책에 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데 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별이 끼치는 작용을 계산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학문이었던 것이 나중에 미신으로 변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학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학문은 오직 눈앞에 드러나는 물리 감각 현상만을 연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정신과학으로 얻어야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물리적인 실험 이게 볼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는 이 아우라의 빛깔까지 볼수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뭐별 얘기 다 하는데, 그 해와 달과 그 행성들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 좀 볼까요?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어두육미 있잖아. 어두육미 여기서 좀 나오는데 동물의 입에서 심장에 이르는 부분은 토성, 목성, 화성의 영향을 받고 심장은 태양의 영향을 받으며 심장을 지나서 꼬리에 이르는 부분은 금성, 수성,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슈타인의 강연록이니까. 그리고 되게 이런 거예요. 뭐 모래에 들어있는 규소 성분이 바로 이 우주에 속한 것을 잘 붙들어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감자는 모래가 많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좋은 맛은 꽃의 빛깔과 마찬가지로 열매까지 올라온 우주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사과 속에서 목성을 먹고 자두 속에서 토성을 먹습니다. 아, 이게 뭐 무슨 시 같아. 아름다운 산문시 같아요. 뭐
이 강의 그말 그대로가 재밌는 거 나오는데요. 달에 반사되어 비춰지는 태양의 빛은 동물 머리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달빛은 동물의 몸체 뒷부분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로 열고, 방금 말한 사실들은 특히 신생 동물이 어미 뱃속에 들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바지라는 영화였나? 우리 한국 전통 영화였는데 시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달빛을 받아야 이 애가 잘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가볍게 입고 그 시바지였는지 무슨 아무튼 꼭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뭐 그런 영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달이 떴을 때그 신부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달을 달 기운을 먹는 이런 동작을 해요.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무슨 동작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던가. 그럼 달빛 아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달빛 아래서. 근데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태아한테 영향을 준다고 달빛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런 동서양의 이런 공통적인 이런 우리가 현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과학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인테리어하고 관계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은 수정체가 뱃속에 더잘 착상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영향을 준다고 그러냐 달빛이 특히 뱃속에 들어 있는 신생 동물 신생아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슈타이너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전 우주의 한순간이 새겨져 있는 어떤 식물의 씨앗 하나를 땅속에 심는다고 합시다. 이 씨앗에는 특정한 천체의 위치가 영향을 미친 특정한 형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씨앗 하나에 이 씨앗 하나가 홀로그램처럼 목성이 여기 있었고 토성이 여기 있었고 화성이 저기 있었고 요게 그 특정한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 씨앗 하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미꽃이 가지고 있는 빨간 빛깔에는 화성의 기운을 볼수 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를 봅시다. 이 꽃을 태양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꽃 모양을 따서 그렇게 부르지만 꽃이 가지고 있는 노란 빛깔로 보면 사실은 목성꽃이라고 불러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우주 기운을 받쳐주는 목성 기운은 꽃에다가 흰 빛깔과 노란 빛깔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희고 노란 꽃에서는 목성을, 그리고 파란 꽃 속에서 토성을 볼수 있고, 태양은 녹색 잎 가운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그 꽃에 미치는 행성의 영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참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노란색은 목성의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동양의 오행하고 컬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동양의 오행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토성, 목성, 이 정한 게, 서양인들이 부르는 이름에서 왔거든요. 그 정확하게 현재 동양의 오행이 행성이 과연 정말 목성에서 목기운이 오고 토성에서 토기운이 오는 거냐, 이거랑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다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양의 오행 사상은 지금 이 서양의 별자리에서 한번더 정제된 거라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더한 단계 더 코딩화됐다거나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유사한 것도 있는 게 이런 걸 보면은 금성하고 수성하고 다른
죽어 있는 온기다. 슈타인은 이렇게 표현해요.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은 살아있는 온기다. 이게 음양으로 나누는 거하고 거의 완전히 일치합니다. 슈타인의 이 구분인데,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구분하는 것도 일치를 해요. 약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컬러로 보면. 근데 그 컬러에서는, 우리 동양에서 음양오행의 컬러는 한번더 걸러진 거다. 한번더 정제된 어떤 정보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밌어, 또. 보세요. 이 스타일의 그림, 토성 그림인데. 토성과 지구, 토성과 태양과 토성의 이게 궤도 같은 거네요. 자, 때문에 토성 빛이 바로 비치는 부분뿐 아니라 지구를 뚫고 지나가서 맞은편에도 작용합니다. 토성 기운이 지구 위에 있는 식물의 생장에 강하게 하지 않고는 지구의 기온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토성 기운은 기온이 차면 다가오지를 못하고 따뜻하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성 기운이 식물에 작용하는 것을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그래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토성과 목성은 공존 주기가 30년, 목성이 1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가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생에서는 잘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를 아주 오래 산 식물에서는, 근데 이 주기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남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성과 목성이 그 주기에 따라서 감자 맛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감자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천체의 주기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언제 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책 제목이 이거예요.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이라는 책인데, 이게 오늘 도착해서 지금 오늘 읽은 거고, 필드도 오늘 도착했는데, 레일도 두 개의 책이 도착을 하는데, 그는 이제 지금 몇분 찍었지? 별맛 7부, 이게 6부니까 7부에서 또 내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청소년 때 맛보았던 감자를 다시 먹을 수, 아, 왜 요즘은 내가 청소년 때 맛보았던 감자를 다시 먹을 수 없을까요? 여러 곳에서 시도해 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감자가 맛있어지는 주기가 따로 있는데, 그것이 토성의 주기, 목성의 주기하고 관련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거름을 주고 뭐 해도 감자가 맛이 없는 주기 10년이 있는 거예요. 그 주기를 지나야 감자가 또 맛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주기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토성이 30년 주기다. 그러면은 최소한 감자가 한 15년 정도는 맛이 없다가 15년 정도는 맛있다가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성의 영향으로. 우주에서 오는 은밀한 작용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식물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마치 빙하기처럼 우리가 작물이 잘 되는 주기와 작물이 잘안 되는 주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행성의 주기하고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근 같은 게 오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조선 시대 모든 역사서에 있는 기근, 대기근 이런 것들이 그 행성 주기하고 작물의 발육 상태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기근이 오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서 성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볼때 태양보다 멀리 있는 행성인 화성과 목성, 그리고 토성에서 오는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 지구 가까이 있는 행성인 달과 수성, 그리고 금성에서 오는 기운은 칼슘 성분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데,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행성만 얘기하고 있지만 각 별자리와 행성은 각 원소하고 뭔가 이렇게 짝짓기 된게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행성, 특정 별자리는
우리 그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원소가 한 110몇개 되나요? 각각의 원소들하고도 특정 원소를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더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이 별빛이나 행성이 우리 DNA에 발현에 영향을 주듯이 특정 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뭐 연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전체 우주에. 메시지. 12시 전에는 끝내야 돼. 아, 이거 끊고. 아니야, 끊으면. 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6부를 별맛 7부는 내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 다 했어요. 이거는 아직 제가 절반밖에 안 봐가지고 또 오늘 밤에 또 마무리를 절반은 오늘 밤에 보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과정은 양자 과정이다. 세포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양자 요동에서 촉발되며 높은 차원의 모든 뇌 기능과 의식 또한 양자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 이제 오늘 별맛 6부의 핵심적인 문장이죠. 계속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세포에는 양자 수용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을 연구한 신경과학자 또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자가 이제 그 빛과 암세포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거. 그는 생물학적 과정이 자신이 관찰한 양자 과정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DNA와 생체 광자 방출에 대한 이론, 포프에 대한 얘기예요. 포프가 25년 동안 고생했던 그 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네. 과학계에서 포프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 그로부터 약 25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세계 각지에서 일부 과학자들이 신체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공명과 진동수로 이루어진 복잡한 네트워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생물 물리학 연구소가 결성이 돼요. 결성이 되고 이게 이 포프라는 학자가 대학교에서 쫓겨나고 25년 후에 이런 어떤 동조하는 과학자들이 생겨서 연구소가 결성이 되고. 대단한 과학자들이 이제 포프의 견해를 동조해서 갑자기 세계 각지 유명한 대학들에서 교수직 제의가 쇄도했다. 이렇게 이제 91페이지에 이제 포프가 고생한 얘기가 나와요. 90페이지, 91페이지에. 포프가 쫓겨났던 대학이 마르부르크 대학교네요. 재판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퇴직금 받으려고 막 소송해가지고 4만 마르크를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포프를 재임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학생의 하숙집 지하실에 중요한 실험 도구를 미리 숨겨놨다. 그래서 소중한 장비를 가지고 대학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동료 과학자들이, 아, 포프가 이거 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쫓아내는 과정인데, 포프가 쫓겨났던 해가 1980년이네요. 1980년에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 실험 도구 압수당하고. 그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2005년. 2005년쯤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포프가 연구했던 이론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프랑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의 핵물리학자도 있고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 연구소를 차렸다라는 거죠. 지금 포프라는 학자가 지금 어디 갔는지는 안 나오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죠. 나이가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 사람의 현재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혹시 또 굉장한 걸 제가 놓쳤을까봐 쭉 앞으로 넘기면서 예전에 제가 좀 신기했던 게 형태 형성장인데 여기서 이제 형태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형태 형성장 형이 있어요. 왜그 도마뱀의 꼬리가 잘리면 다시 나오는 거 그게 이제 형태 형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퍼프는 빛이 저장된 근원적 장소 중에 하나와 생체 광자 방출원이 DNA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아까 읽었죠, 이 부분. 읽었고. 아주 중요한 비국소성이 나오는데 비국소성. 한마디로 뭐 비국소성 아주 중요한 거 이거만 하고 이제 진짜 끝내야 되겠네. 비국소성이란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가 아무런 힘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 입자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어쩌면 우리가 별빛에 의해서 별빛과 우리가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양자 얽힘으로 비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시, 그래서 우리가 별빛이라는 게막 몇억 년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뭐, 몇백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운명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양자 얽힘으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출발했던 별빛과 우리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건 운명론이 아닌가.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DNA와 우리의 마음이 조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코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함께 창조해 나간다. 우리의 운명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순풍에 도술다는 듯이 살아가려면 자기 영역에서 자기 팔자, 자기 영역에서 순풍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제 그것이 지천명인 것이고. 별맛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 내일쯤 또 별맛 7부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 아직 책두 권을 더 읽고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북두칠성이니까 별맛은 7부로 끝낸다. 내일쯤 또 올리겠습니다. 써님.